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대희 이선생입니다. 자, 또 질문이 들어온 거는 자, 상위권 대학교죠.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입니다.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자, 저희 스와트 잠실점에서도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인데요. 매년마다 합격을 시키고 있죠. 자,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작년에 합격시킨 사례 두 명의 학생들을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는요. 실기 종목이 지그재그 달리기, 그리고 농구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이뛰기, 이렇게 세 종목이 반영이 되고요. 두 명의 학생의 성적 사례가 어떻게 되냐면 약간 성적 등급만 봤을 때는 오, 저 성적 차이 좀 많이 나 보이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학생들의 성적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환산 점수는 2점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실기 감수는 1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학생은 어떠냐면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탐구의 성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 명의 학생은 국어 2등급, 영어 3등급, 수학 2등급, 탐구 2등급. 자, 이 학생의 합격 사례가 한 명이 있고요. 또 한 명은 국어가 1등급, 영어가 2등급, 수학이 2등급, 탐구가 하나는 2등급, 한 과목은 4등급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두 명의 학생들의 성적 차이는요. 약 2점에서 2점 소수점. 2점 몇 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학생의 실기 기록은 어땠냐? 이 학생은 참고로 여학생이었고요. 이 학생은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럼 이 학생부터 실기 기록을 적어드리자면요. 지그재그 달리기 33.8초, 농구 레이어 17개 만점을 했고요. 높이뛰기 130cm로 만점을 했습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시즌 때 저희하고 온 학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기 종목을 거의 총 1감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아시길 바라고요. 깨알 자랑이지만 저희 스와트의 고려대 합격 비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 오른쪽에 있는 학생의 성적으로 남학생의 실기 기록은요. 지그재그 달리기 30.91초 2감이죠. 농구 레이업 21개 만점. 높이뛰기 162 만점.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의 차이는요. 이 학생이 성적대가 대략 2점 정도 낮지만 실기 기록이 1감을 덜 했기 때문에 이 학생 물론 총점은 이 학생이 더 좋습니다. 왜? 실기가 급감각 떨어지는 점수가 1점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적이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를 합격했다 이 사실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기 감수는 총 2감과 1감 이렇게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저희 수업에서 자신 있어 하는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질문이 있거나 시즌 때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학교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dy